북한이 연초부터 계속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노동당 최말단 조직 책임자를 한데 모아서 이른바 세포 비서대회를 했습니다. 만여 명이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모였는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 책상 위에 놓인 것들에 눈이 가더라고요. 특히 펜이요. 한두 자루가 아니네요. 네, 김정은 위원장 앉은 상태에서 보면 왼쪽부터 검정 펜 3개, 파랑, 빨강, 또 검정, 맨 끝에는 만년필까지 총 7개가 있습니다. 특별히 김 위원장이 색깔별로 메모하는 것 같진 않던데요. 일곱 자루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세포비서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에서도 김 위원장 책상에는 거의 항상 7개의 펜이 놓여져 있던데요. 시 분당 책임 비서들이 사업 방법과 작품 일본세를 결정적으로 개선할 때 대하여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지난 3월에 열렸던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영상이네요. 여기서도 김정은 책상 위에는 일곱 자루의 펜이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고요. 그보다 앞서 2월에 열렸던 당주한군사의 확대 회의에서도 왼쪽부터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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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파랑, 또 검정 펜, 그리고 만년필까지 일곱 자루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잔하고 물수건, 담배, 또 성냥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펜만 보이네요.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담배를 많이 핀것 같습니다. 재터리에 꽁초도 몇개 있고요. 담배 피는 모습도 여러 번 화면에 잡혔습니다. 금연법은 어떻게 하고? 네, 그런데 무지개색도 아니고 펜이 왜 7개일까요? 글쎄요. 예전에는 몇 자루 없었는데 작년 말부터 이렇게 자리에 펜 7개가 놓이기 시작했거든요. 뭐 북한에도 럭키 세븐, 뭐 행운의 숫자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제가 북한에서 살 때도 7은 행운의 숫자다 그런 개념이 있긴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랬나? 안 그럴 것 같은데? 만년필이 어떤 걸까 보려고 했는데 확대하면 깨져서 정확하게 어떤 제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정상회담할 때. 김 위원장이 방명록이 놓인 서명대 앞에 앉자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만년필을 건넵니다. 북측 경호원 두 명이 20분 전 남측이 준비한 펜을 소독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지만 결국 김여정 부부장이 건넨 만년필을 사용했습니다. 김정은이 몽블랑 만년필을 썼다. 그렇지 않다. 모양만 비슷하지 몽블랑 아니다. 뭐 논란이 있었는데 여전히 확인은 힘들군요. 책임비서 강습회 때 영상 보면 참가자들도 다 만년필로 뭔가를 열심히 받아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 위원장이 든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게 확대를 해서 딱 보이면 좋겠는데 이게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이번 세포비서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만년필이 아니라 그냥 볼펜 같은 걸 다들 들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큰 회의할 때 주최 측에서 자리마다 펜을 다 준비해 두잖아요?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겠죠? 북한에서도 만년필을 만들죠. 만경대 용의군인 만인필 공장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아주 높은 공장이라고 하시며 만인필의 질을 높이고 품종도 누릴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공장에서 나온 만년필을 써본 적은 없는데, 써본 사람들 말로는 품질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수입품을 많이 쓰고요. 학생들은 그냥 볼펜이나 샤프를 많이 쓰는데, 주로 중국 제품을 많이 씁니다. 볼펜을 북한에선 원주필이라 한다면서요. 대표적인 공장이 뭐 평양 수지 연필 공장이라고 하던데. 우리 수준필 금속 앞머리 생산 공정 이곳을 바로 우리 강원에 있는 공장의 광업 기능 공정지가 창안에서 제안하고 우리 기술 집단과 합의해서 성실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수지 연필은 샤프 펜슬입니다. 들을래? 수지라 그래서 건축학 개론도 생각나고요. 네, 이 이름은 잘안 잊혀질 것 같습니다. 수지 연필 대표 브랜드가 첫 의정인데요. 김일성이 해방 직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첫 의정으로 아이들의 연필 문제를 토의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거 다 그런다면서요. 학생 때 이름 다 배운다 그러던데. Nope. 자, 북한은 이번 세포 비서대회에서 다른 데 기댈 데 없다. 고난의 행군 할 거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더욱 간곤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특히 자력갱생 강조하던데요. 북한의 그 후견 매장량이 세계 4위랍니다. 네. 제대로만 하면 재료도 충분하고 적어도 연필 같은 건 잘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저런 회의에 나온 김정은의 펜을 살펴봤는데 왜 7개인지 궁금증만 커지고 의문은 해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위가장 보도를 싫어하고 오직 팩트에만 학대경을 들이대는 네, 김 팀장의 북한 학대경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